우리 123기 비우기 디톡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일 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된것 같지요? 예, 땀도 날 만한 그런 계절이고, 그런데 디톡스 할때 땀이 나는 계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되기에는 가장 좋은 이 123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은혜와 치료의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통합적인 디톡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그러면 설탕은 어디서 뽑아낸 거죠? 예, 그럼 사탕수수를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헷갈려요? 예, 괜찮아요. 백미가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거기에 무슨 쥐약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백미는 어디서 뽑아낸 거예요? 현미에서 뽑아낸 거죠. 근데 현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백미 자체가 독소가 있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녹말 덩어리가 들어있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통합적으로 들어있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 태워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B1과 같은 이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또 크롬과 같은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효소도 있어야 되는데, 양은 적지만, 이 현미 껍질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 좋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드럽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깎아내고, 먹기 좋은 하얀 쌀만 먹기 때문에, 하얀 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통합적인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미가 뭐가 독소가 있어서 나쁘다고 이해를 하는 것과는 얘기가 많이 다른 거예요. 설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탕수수 전체를 먹었을 때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효소, 수많은 비타민, 수많은 미네랄을 다 깎아버리고, 그냥 가장 달콤하게 먹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기술의 산물로 탄생한 설탕은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에서도 최고의 마약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고, 물이 오염이 되어 있고, 식품 첨가물에 농약에 뭐 수많은 것들이 음식 속에 또 달라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독소가 우리 몸속에 너무나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시절이고, 그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무슨 약을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어서, 독소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독소를 버려주는 디톡스를 하면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방법의 디톡스 프로그램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의 디톡스 방법들을 제가 연구도 해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연구한 게 아니라 직접 내 몸에도 해보고, 또 일부의 그룹들을 데리고
그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렇게 디톡스만 한 것이 한 17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틀리면 그 잘못된 디톡스들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독소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소를 조금 덜어내줬더니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직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코끼리 다리 하나만 만지고 자기가 코끼리다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코끼리 꼬리만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돼 있어요. 그저 자기 경험적으로 이거 했더니 좋아졌더라. 근데 똑같은 걸 옆에 사람한테 구원했더니 그 사람은 체질하고 맞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토피도 생기고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일리는 있는데 뭔가 부분적인 디톡스의 원리만 가지고 적용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험이 축적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디톡스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모든 독소 그 독소가 이 구강에서 축적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피부에서 해줘야 될 디톡스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해독의 장기 간에서 디톡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왔을 수도 있고 신장에서 디톡스 해줘야 될 몫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질병이 왔을 수도 있고 장에서 디톡스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통합적으로 깨끗이 디톡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되지 않겠는가? 울타리 중에서 울타리가 다 구멍이 나야 뭐 망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구멍이 나도 쥐가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율법만 지키지 못해도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불치병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독소 때문에 이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독소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통합적으로 그 모든 독소를 다 청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의학적으로 검증된 통합적인 디톡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막 디톡스 하는 데를 다 섭렵하고 다녀서 여기서도 이상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관장기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모든 질병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이 한방에서는 만병일독이다 라는 말이 옛날부터 전래되어 왔습니다. 한방 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문헌에도 만병일독이다. 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양방에서는 또 이 모든 질병들이 왜 생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고 보니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소 때문에. 이 양방에서는 그 중에서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90% 이상의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치료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뭘 다 버려주면 되겠어요? 독소를 버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toxification, 독소라고 하는 단어를 약자로 톡스라고 했고, 그리고 접두어 버려준다라고 하는 뜻인 D자를 붙여서 디톡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디톡스는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를 내 몸에서 다 버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디톡스 프로그램이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저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쌈밖에 안 벌어지니까 그것보다는 맞기는 맞는데 디톡스 꼬랑지 하나 만졌군요 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것도 하면서 나머지 완전한 독소를 다 청소하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통합적인 방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럼 기분 상할 거 없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그러면 그냥 싸움만 벌어지고 그 다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의 그림 속에 모든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연구된 디톡스의 시스템을 다 좀 복잡하지만 제가 그려넣고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걸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이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학 교과서에서도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내 몸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독소들은 어떻게 버려주도록 시스템이 입력되어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8가지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가장 완벽한 디톡스는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다 먹지 말고 그리고 속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디톡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손쉽고 가장 완벽한 것은 먹기 전에 얘가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를 한 번 더 묻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은 다음에 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독소가 많은 음식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 땡큐 하고 안 먹으면 디톡스 끝난 겁니다. 뭐 항산화 주스 마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체로 디톡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독소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먹지 말고 절제하는 힘만 있으면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또 마음은 원의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또 먹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질병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럼 2차 방어전선을 장에서 좀 잘 펼쳐서 거기까지 들어온 독소는 딱 구별해서 항문과 함께, 항문으로 대변과 함께 버려주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섞여 있는 영양소만큼 잘 분별해서 이 장에서 흡수해주기만 하면은 또 여전히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리랑 고개를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써 장 누수 증후군이 찾아왔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우리 몸 깊숙이 혈관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차 방어전선을 좀 펼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온 모든 독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독소는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을 통해서 한 자리로 다 끌어모으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독의 장기인 간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까지 독소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3차 방어전선을 해독의 장기, 간으로 이 모든 독소를 다 끌고 가서 여기서 해독해 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독학에서 발표한 디톡스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참 간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장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가장 덩치도 커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른 세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합니다. 모든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혓바닥도 에너지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모든 세포는 세포 하나 속에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한 200개 내지 4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간세포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간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3,00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3,000개. 그래서 간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의 종류만 해도 1,00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정리를 해도 간이 하는 일은 500가지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건강해야 돼요? 간이 건강해야 돼요. 간이 망가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장기가 도미노 현상과 함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어전선에서는 어떻게 그 무서운 독소들을 해체시키는가 하고 보니까 간 해독 1단계로 여기까지 들어온 기름 속에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독소를 간해도 1단계에서는 일단 기름 보따리 풀어서 딱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것, 그게 간해도 1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지용성 독소가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기름보따리를 풀어주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효소가 아니에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의 도움으로 독소와 이 지방이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어. 그냥 먼지는 쉽게 청소가 되겠지만은 기름기에 범벅이 되어서 완전히 찌들어 붙어 있는 건 이거 걸레질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굶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디톡스할 때 물만 마시면서 디톡스하던 그 시절은 이런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 물론 뭐 물로도 조금 씻어지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건 코끼리 털 하나 만진 정도의 디톡스 방법이다. 고생만 하고 배는 배대로 고프고 그렇게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굶었으니까 살은 좀 빠질는지 모르지만은 질병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충분히 공급되게 될 때에 그 독소 속에 이 기름이 찌들어 붙어 있는 것을 산화시켜서 풀어주든지, 산화 해독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효소의 도움으로. 또 그 반대로 환원을 시키면서 해독을 시켜주든지. 그러니까 엎었다 젖혔다 하면서 하여튼 풀어 제쳐준다는 거예요. 또 가수분해 방법, 수화 해독 반응, 탈할로겐 반응, 글루타치온 항산화 반응, 여러 가지 작동들이 되면서 기름보따리를 부시럭부시럭 풀어주고 그 속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 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름보따리를 부시럭부시럭
풀어서 이 독소를 끄집어 내주는 건 좋은데 이때 엄청난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디톡스를 이런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녹즙 하나만 마시고 한다든지 아니면 물만 하나 마시면서 한다든지 레몬에다가 무슨 뭐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한 잔만 마시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다 청소를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굶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것을 효소로 또 주스로 마시면서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꺼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30일, 50일 연장 이 디톡스만 하는데도 다른 디톡스를 막 쭈글쭈글쭈글 해지는데 원래 그랬던 것처럼 피부가 팽팽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필요 없는 독소만 빼주고 우리에게 그간 밥을 세 그릇을 먹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영양소들은 다 먹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그러면서 오히려 병이 들고 어떤 아토피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사건까지 최근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디톡스 시스템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 시스템 중에서 어떤 날이랑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독소가 딱 걸쳐있기 때문에 이 병이 왔을까? 그 부분을 조금씩 밀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해주면서 디톡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용성 독소를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저기 붙어있던 기름기에 찌들어있던 독소들을 다 떨어뜨리고 분리시켜주는 게 1단계 해독인데 아직 떨어졌을 뿐이지 창문 밖으로 버려지지는 못했어요. 이걸 창문 열고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주는 것을 학자들은 간해독 2단계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디톡스를 하고 하루 내지 3일 정도까지는 아직 1단계는 진행이 됐지만 2단계까지는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붙어있던 독소들이 다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멍으로 나갈까 하고 이 구멍 저 구멍을 아직 찾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톡스 안 했을 때보다도 여기 대청소하던 중간에 들어오면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디톡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디톡스 한 지 하루 내지 이틀, 3일째 되면 디톡스 안 할 때보다 몸이 더 무거워요.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차라리 붙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혈관 속으로 이 독소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여기에 뭔가 염증이 있어서 아팠는데 요걸 또 뜯어냈더니 여기 오기 전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면 야 이거 병 고치러 왔다가 사람 잡겠네 갈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1단계가 맞춰진 다음에 드디어 몸 밖으로 버려주는 간해독 2단계가 이왕 했으면 빨리 2단계까지 가야지 하루 이틀 디톡스 하다가 힘들다고 멈추는 사람들은 조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하나도 청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녹는 디톡스까지 풀어줬으니까 이걸 물에 다 흘러가게 하다가 제일 가깝게 보이는 구멍으로 싹 버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 구멍이 꽤 많습니다. 어떤 구멍으로 버려주면 좋아요? 온 동네방네 그냥 다 내가 얘 잡았다 하고 막 보여주고 제일 마지막 구멍으로 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첫 번째 구멍에서 버리는 게 좋아요?
뭐 좋은 거 있다고 끌고 다니겠어요? 그냥 빨리 버려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독소가 정말 잘 만들어진 내 몸에 어떻게 들어와서 보금자리를 틀었더니 주인 양반이 디톡스하면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발로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얘를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뗏목에 태워서 끌고 가서 버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간에도 2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승줄로 묶어버리는 영양소다. 그래서 포합 영양소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 종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든 굶든지 뭐 하나만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는 그 중에 일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부족해요. 완벽한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가 포함 영양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노산을 먹으면 삽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제가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효소가 그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세틸이라고 하는 것 또 메틸, 또 이런 아미노산, 수많은 영양소들의 도움으로 물에 녹는 이 독소가 물속에 이제 포승줄로 딱 묶여서 끌려 흘러다니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 혈관에도 독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걸 딱 떨어뜨려서 끌고 가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무슨 구멍이 있어요? 땀구멍이 있네. 신장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가면서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를 텐데. 그래서 피부에 있는 땀구멍으로 딱 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나가요. 물과 함께 흘러나가니까 땀을 이 기간 동안에는 흘려야 되겠어요? 안 흘려야 되겠어요? 흘려야 돼요. 그러니 추운 겨울보다는 지금 땀이 나오는 이 여름이 디톡스하기에는 어떤 계절이에요? 참으로 좋은 계절이다. 그러니까 덥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일부러 막 찜질방 들어가서도 땀을 나게 하는 판인데 하늘에서 만들어준 이 기가 막힌 찜질방 실컷 해줬더니 에어컨 틀어가지고 땀구멍 다 막아버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은 대부분 에어컨을 안 놓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쭉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4년을 에어컨 없이 살다가 사람은 그래도 자유의지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냥 없어서 더운 것보다는 있는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 안 킨다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걸 고민하다가 작년 여름에 에어컨을 방마다 놨는데 그걸 킬수록 치료는 잘 안 돼요. 특별히 디톡스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덥지만 우리가 매일 뜸도 뜨고 수소가 나오면서 원적외선 고열 찜질방까지 이 더운데 거기를 또 들어가서 땀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지 않으면서 디톡스를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땀을 꼭 한 번씩 빼주면서 그 땀과 함께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힘든 줄 알았는데 또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혈관에도 독소가 많이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 혈관 벽에 산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그냥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으면 혈관이 두꺼워져요. 부드러운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늘어나질 못하고 터져버려요. 뇌출혈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니까 피가 돌아다니는 이 통로가 젊었을 땐 이렇게 널찍했는데 좁아져요.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심장이 또 이게 힘들어서 고장이 빨리 나요. 또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이렇게 원인이 분명히 있도록 사라지고서는 그냥 혈압약 하나 먹고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톡스 몇 번 하고 나면은 혈관이 싹 청소가 되고 그리고 약을 끊었는데도 혈압이 정상으로 싹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는 그냥 다 버리면은 쓰레기 속에도 써먹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재활용할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럼 그냥 버리면 이게 자원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모든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들은 일단 쓰레기 재처리장, 신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쓸모 있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거를 해가요. 재흡수를 합니다. 칼슘도 그 쓰레기 속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칼슘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속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단백질로 다 흡수를 해요. 그리고 진짜 쓸모없는 독소만 방광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꽉 차면은 무엇과 함께 버려요? 오줌과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할 때는 오줌을 많이 싸야 돼요? 안 싸야 돼요? 많이 싸야 독소가 빨리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을 많이 싸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또 강구해야 되겠죠. 오줌은 어떻게 하면 많이 쌀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싸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장이 상당히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바가지 더 먹으면 오줌이 한 바가지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은 한 바가지를 더 마셨는데 나오는 건 더 안 나와. 그러면 몸이 붓겠죠. 복수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설렁설렁 도는 것 같아도 찝어야 될 사람은 정확히 찝고 아 그러면 다섯 병 마시지 말고 두 병만 마시세요. 한 병만 마시세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막 남들하고 똑같이 마시면은 복수가 찹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소가 간에서 가장 많이 해독이 됐겠죠. 그러면 간에서 일단 1단계, 2단계 해독해서 분해시킨 그 독소는 어디로 버려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해된 독소는 일단 간 밑에 주머니 하나가 들어있는데 무슨 주머니예요? 예, 쓸개 주머니에다가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십이지장으로 그 독소를 싹 버려줘요. 담즙과 함께. 그러면은 그 독소가 소장으로 들어가서 대장, 직장, 항문으로 무엇과 함께 나가면 돼요? 대변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현대의학이 발견한 디톡스 시스템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냥 뭐 많이 소금물 먹고 뭐 먹고서는 오줌만 계속 싸면서 디톡스 시킨다는 것은 코끼리 꼬리 정도 하나 가지고 이 온몸의 독소를 다 해독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심각한 질병들 치료 잘 안 돼요. 그냥 밥을 모든 디톡스는 밥을 안 먹고 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했으니까 살은 빠지겠죠. 물만 빠져요. 대부분 보면 근육만 빠지고 질병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살 빼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들 합니다. 살 빼는 것,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굶었으니까 그냥 깡으로 굶으면은 체중은 빠질 거 아니겠어요? 몇 킬로 빠졌어. 그런데 체중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질병은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하다가 질병이 더 크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백투에덴 디톡스는 살 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됐고 살 빼는 것은 덤으로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독소가 어디 한 군데에 축적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 축적이 됐는데
다 청소했어도 그 중에 독소 하나만 남으면 걔가 또 질병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톡스는 첫 번째, 요 구강 디톡스를 잘 해줘야 돼요. 아무리 속에 있는 거 다 청소해줬어도 독소 있는 음식을 맛있다고 보암직스럽다고 몇십 년 먹어온 사람은 여기 혓바닥에 있는 미뢰에 이게 다 찌들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면은 가끔 한 번씩 저 아래 내려가서 된장찌개 사 먹고 오는 사람들 싫어해요. 아, 그래도 채식으로 했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조미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미뢰가 다 조미료로 찌들어가지고 저는 이 밥이 최고로 좋은데 이게 밥이라고 나오느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전 딴 데 가서 한 끼만 먹으면 저는 속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엄청난 식품 첨가물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방부제 들어있지, 조미료 들어있지, 착색제 들어있지. 이게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운 의자 앉아봤자 더 더러워지는 게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리미질한 하얀 옷 입고 앉으면은 먼지 하나만 묻어도 딱 더러운 게 느껴져요.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다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그거 먹으나 저거 먹으나 밤 10시에 뭐 신라면을 먹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백패된 디톡스로 완전히 한번 씻어버리면은 요만한 독소만 있어도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큰일 난다. 얘가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저도 이것저것 그냥 안 가리고 무엇이든지 잘 먹는 식성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집에 가가지고 뭐 때문에 합격했나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잘 먹어서 합격했어 보니까 참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톡스를 한 다음에는 라면 하나만 먹어도 설사가 납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냥 디톡스를 그 한 그룹 회장님들과 함께 한 주일 디톡스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서는 바로 또 그분들과 함께 모임이 중국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게 뭐 아무리 골라 먹어도 여기 중국 음식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이게 아닌 거예요. 한겨울에 여기가 너무 불편해. 저 밖에 나갔다가 다시 호텔로 들어왔는데 호텔 이 로비가 뭐 운동장처럼 큰 그런 호텔인데 막 이태리 대리석으로 다 깔려있는데 추운 데 있다 딱 들어오니까 요게 이제 임계선을 넘었어요. 토하는데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 토하면 요만큼밖에 안 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건강은 좋은데 요게 싫다고 지금 내뿜는 거잖아요. 20m까지 나가는 거야.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닌데 근데 딱 버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몸 상태는 회복이 돼요. 서울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은 그 공기 맡으면서도 멀쩡하죠. 저는 언제나 똑같은데 여기 있다 서울 한번 가면 딱 들어가면서 머리가 아파. 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아주 작은 독소까지도 탐지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자꾸 밖에서 사 먹는 사람들은 그 조미료로 찌들어 있어서 그 토마토 자체의 맛을 몰라요. 그걸 왜 토마토를 꼭 설탕을 쳐먹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맛있는데 뭐 상추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뻘 또 버무려서 먹어야 돼. 그래서 완전한 디톡스가 되려면 이 입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톡스를 며칠 하고서 여기 먹으면은 다
맛있다고 그래. 그래서 구강 디톡스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가 있도록 해보게 될 거예요. 또 요 통합적인 디톡스를 하면은 두 번째, 간이 수많은 독소를 청소해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간이 어느 정도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병이 치료되려면은 간을 디톡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인터넷 쳐보세요. 간 디톡스법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전 다 해봤습니다. 며칠 굶다가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반잔 정도 먹어요. 그리고 관장을 딱 해버리면은 막 결석도 나오고 멋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뭐 소금을 먹든지 뭐 하든지 그 간 디톡스라고 나오죠. 간 청소법.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이 간 밑에 담즙이 채워져 있는 쓸개가 있는데 여기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보관되어 있다가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 중에서 지방길이 12장으로 들어오면 센서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왜?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500ml 정도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하면서 며칠 동안 그 좋아하는 LA 갈비도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그러면은 지방이 12지장으로 한 3일, 4일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 쓸개에서는 만들어지는 건 계속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3, 4일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올리브 기름은 느끼해서 못 마시니까 올리브 기름 한 반 컵 정도에다가 좀 마시기 좋게 자몽이든지 오렌지든지 레몬이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시기 좋라고 섞어서 팍 좀 기름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유쾌하지는 않지만 눈 딱 감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일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여기 간과 쓸개에 막 차고 넘치는 담즙이 이거 올리브 기름 반 컵이면 엄청난 지방이죠. 야, 드디어 지방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간 나가지 못한 게 한꺼번에 그냥 왈칵 쏟아져 나오면서 이 쓸개에 있는 쓰레기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쓸개 속에 있는 이 돌멩이가 쓸개 관이 한 5mm 정도 미만의 이 찌꺼기들은 나갈 수 있는데 그보다 큰 건 나가지 못해요. 어중간한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다가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통증은 전 안 나봐서 모르는데 아기 날 때보다 통증이 더 심해요. 막 밤에 119 부르고 뭐 하고 막 그래서 함부로 안 합니다. 찍어보고 그보다 작으면 하고 크면은 너무너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일을 그냥 여기저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방법의 디톡스를 할 때는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간이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하나 가지고 이게 다 되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효소들을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간 디톡스가 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혈관의 산화 콜레스테롤이 이게 뭐 60년, 70년 다 덕지덕지 달라붙었는데 그 길이는 또 10만 킬로미터나 돼요. 모든 우리 몸의 조직들은 이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젊었을 때는 100%의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여기가 덕지덕지덕지 달라붙어서 30%밖에 지금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척추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는데 얘도 세포니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포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요 디스크 뼈의 목적은 부드러운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들 때는 뒤로 살짝 나와주고 일어서면 자기 자리로 부드럽게 다시 돌아가고 360도 전후 좌우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불뚝 들어도 언제나 똑같았는데 요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100% 영양분을 공급받던 이 디스크가 30%밖에 받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얘가 죽은 건 아닌데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건을 딱 들었는데 뒤로 빠졌다가 이 물렁뼈가 다시 일어났는데도 유연성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로 못 들어가요. 계속 뒤로 나가. 그럼 그 뒤에 있는 신경과 맞닿으면서 통증이 밀려오는데 요게 디스크입니다. 이게 또 유연성이 없으니까 마찰이 되면서 빨리 달아. 주저앉아서 거기에 내려가는 신경을 짓눌러. 척추 협착증, 좌골 신경통, 수많은 질병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디톡스를 하면은 백퇴된 디톡스는 어떤 디톡스보다도 이 혈관 디톡스가 강력하게 됩니다. 항산화 주스가 10만 킬로미터 되는 혈관을 다 청소를 해주는데 디스크 교정 한 번 안 하고 여기 겨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흔들바위 금광골 막 달려갔다 올 정도로 한 달, 두 달 만에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치료되는 것을 봐요. 50견, 양방, 한방, 물리치료 다 다녀도 안 된대 이게 몇 년 동안. 결국 여기도 영양분이 나이 들면서 한 50년 정도 이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면 한 50년 쌓이면 대부분 안 올라가니까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칼슘과 염증과 찌꺼기가 막 달라붙어서 이게 안 올라가는데 디톡스를 하면 이게 싹 청소가 되면서 놀랍게 올라가는 겁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중에서도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의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 심근, 경색증으로 막 사경을 헤맬 정도의 이 일들도 있는데 완전 중증 협심증 환자들이 스텐트 다섯 개까지 낀 사람들이 요 원리로 혈관 청소가 딱 청소되면서 여기 계단도 내려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달려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치료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청소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소가 거의 디톡스가 다 진행이 돼서 땀구멍으로 딱 나가기만 하면 끝인데 2%가 부족해. 피부 끝까지 끌고 왔는데 딱 한번 뿌려주지를 못해서 마지막에 막힌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몸이 무거워요. 이러면. 거의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98%까지는 했는데 마지막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부가 거칠어져요.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아토피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온몸은 무거워.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피부로 땀과 함께 싹 버려주기 위한 효소를 또 먹지 않습니까? 효소도 먹고 이쪽 찜질방에 가서 동네 찜질방 가서 땀이 안 나오던 사람들로 다 나와. 땀과 함께 다 땀구멍을 열어주면서 여기에 쌓여있던 독소를 빼주는 것입니다. 아토피, 건선 피부, 한포진, 이름도 참 많아요. 수많은 불치병, 피부병들이 여기서 한 달, 두 달 넘어가기 전에 거의 다 나사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백투에덴에서는 신장 디톡스를 같이 해줍니다. 백투에덴 차 속에 들어있는 그 효소들이 신장에 있는 그 독소들을 다 청소해서 오줌이 그거 마시면 잘 나오죠. 요걸 청소해주는 전용 한약재를 효소로 발효해서 하루에 다섯 병씩 마시기 때문에 효소가 치료가 이저 신장을 재생시켜줘요.
재생 안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조금 힘들 뿐이지 돼요. 그러면서 신장을 싹 청소해주는 신장 디톡스도 같이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장이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최고의 장 디톡스가 같이 진행이 돼요. 많은 디톡스 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항문에다 관장을 끼고 관장을 하면서 장 청소한다고 그러고 숙변이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저도 이걸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뭐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막 하루에 한두 번씩 막 3개월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부작용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면서 어항을 그냥 100%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물로 바꿔주면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다 죽어요. 유익균, 유해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죽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들어간 게 항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뭐가 들어와 항문으로. 그리고서는 막 커피나 이 레몬같이 강한 걸로 이 장을 그냥 싹 청소해서 강제로 빼내주는 거예요. 시원하죠. 빠지니까. 그런데 이건 자연의 원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엔 변을 못 봅니다. 아니면 계속 설사만 해요. 환장하면 또 괜찮으니까 계속해. 쓸모없는 건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장을 막 유익균, 유해균 다 청소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어항 100% 물로 갈아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질병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70%가 여기 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3개월 이상 그렇게 한 사람들이 면역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평생 아토피가 없던 65세 여자분이 그 나이에 아토피가 찾아왔어. 요거 3개월 하고. 이건 치료가 안 돼. 설사가 멈추지 않아. 그때 빠진 게 다시는 안죠. 장이 다 망가졌으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34kg까지 빠지는 거예요. 병원 가면 항생제만 줘, 설사하니까. 절대 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고치러 갔다가 완전히 불치병을 얻고 고생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디톡스 후유증이래. 우리 와가지고 후유증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은 요 방법 중에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디톡스를 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온 거예요. 다시 와라.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완전히 청소가 되는데 여기서는 장에서 숙변 정도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디톡스를 연이어 하는 사람들 4일 내지 한 21일 정도 사이에 숙변은 물론이고 장 벽에 육모가 있고 육모 위에 코 같은 뮤신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얘가 여러 독소로 시달리다 보면은 이게 투명한 점액질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딱딱하게 굳은 변질된 점액질로 뮤신이 변해버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 뮤신까지 청소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보통 변이 아닌 것 같다 할 때 고무장갑 끼고 그걸 좀 깨트려 보세요. 물로 흔들면은 대변은 어떤 경우도 다 풀어집니다. 근데 한 시간을 흔들어도 안 풀어지는 뭐가 나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뱀 껍질 허물 같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분명히 대변이 아니에요. 네? 기름 덩어리 같은데 기름은 아니에요. 계속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장이 청소가 돼서 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오는 장 누수증으로부터 찾아오는 파킨슨도 여기서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 파킨슨이 치료가 됩니다. 여기서
이 면역세포가 다 망가져서 아토피가 치료가 안 되는데 아토피가 여기서 완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 디톡스가 아니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 쌓인 모든 독소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백투에덴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독소를 구석구석 다 청소해주면서 질병까지 치료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생각하시고 최소 단위는 1단계, 2단계 정도를 맞춰야 되겠죠. 예, 그게 4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안 하면 그냥 안 하지만 하면은 4일 정도는 하라고 권하는 것이고 4일 지난 다음에 난 좀 더 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더 할수록 효과는 좋아요. 너무 힘들면 또 밥을 먹다가 힘을 또 충전한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연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할수록 좋습니다. 한 55일까지 계속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살이 많이 있어서 했느냐? 몸무게는 34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해도 견뎌요. 그러고 20대 때부터 여기 있는 문둥병인지 암인지 하여튼 이상한 피부가 무슨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깨끗이 사라지는 것도 보고 황반변성으로 저 밖에서는 좀 글씨가 보이는데 실내만 오면 하나도 안 보이는 80세가 되는 할머니의 황반변성도 싹 치료가 돼서 여기서 글씨가 다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청소되고 재생되면서 치료되는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3기 프로그램 덥다는 것은 결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기시고 감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끝까지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